삐떴다, 삐떴다. 엄마가 먹어야 힘이 나는 거야. 오늘 좀 칼이 너무 많은데요, 이거? 제주? 와, 글 수도 있어. 잘못하면 셰프님이에요, 셰프님. 셰프님? 무조건. 아. 무조건 셰프님이에요. 오늘 직접 요리를 해주시나 보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저울도 있고. 사진 또 찍어야지. 큰일 났다. 서현 언니 사진이 시작되었다. 정말 내 사진첩에 달아 사진 정말 천장이죠, 천장. 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세워놓으면. 야! 아유, 아유, 저 퇴근해야 될 것 같아. 그치, 너 서봐. 어, 됐지? 또 서현 언니 500만 번 찍히겠어. 또 시작해봐. 또 시작해봐. 하이앵글은 이게 높은 데서 놓고 더블 클릭하면 이거 길어져. 이렇게만 이렇게 하면 또 할 수 있어. 요즘 아이돌들이 이렇게 찍는잖아요. 어, 맞아, 맞아. 오, 인물. 아, 이건 첫장 느낌. 무조건 인물 모드로 찍어야 되겠네. 풍경 카메라로 하니까 화질도 되게 좋네요. 그리고 오늘 역구수님 안 보실 거예요? 어? 어머, 어떡하지? 잠깐만. 사진을 잠깐만. 일단 해산물이고. 너무 궁금한 게 슬기 씨, 제가 항상 영상 보잖아요, 아이돌 영상을. 근데 이제 이번에 솔로 하면서 확 뺐더라고요. 또 맛있게 먹으면 0 칼로리. 아, 맞아, 맞아. 네. 그리고 오늘 또 해산물이라고 해서 마음껏 먹어도 된다라는 인식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오늘 마음껏 먹을 작정입니다. 사실 여기 살짝 보긴 했는데요. 저희 먹을 뭐 메뉴가 뭐 어떻게 돼요? 오늘은 회. 아, 회. 아, 이게 회. 이게 회 칼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새우 구이. 아! 슬기는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전 다 좋아해요. 저는 사실 소식자로 오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와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세계가 다르고 제가 오늘 특별하게 게장. 저는 거기에서 간장만 좀 주시면 밥에 비벼 먹을게요. 간장만요? 아, 간장만. 네, 이 뚜껑은 그건 제가 먹을게요. 네, 서현 언니가. 뭐 드릴까요, 그럼? 전 나머지 다. 나 나머지 싹 다. 설마 오늘 그 단계는 없죠? 이렇게 멀리 보내는 그건. 이쪽에 얘가 사 있는데? 아. 이 머가리. 아. 제작진 진짜 너무하시네. 이게 펄떡하는 순간 다라가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잘가. 잘가. 오. 오, 정말. 잘가. 계신다 그래가지고 다라는 보는 것도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제 생각엔 슬기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걸로 겁먹지 않습니다. 먹강의를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준비한 거 짐살라빔. 짐살라빔. 어, 맞아요. 술이 마술이 약간 마음 깊이 담아둔 꿈을 펼쳐라 라는 그런 뜻인데요. 맛을 상상하고 실현하는 그런 행복감을 느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오! 아따! 뭐야? 바로 임팔로임! 아, 이게 진짜 뜻하니? 음식을 먹기 전에 한번 의식을 좀 해주는 거예요. 입에 들어간다? 어떤 게? 음식이. 내가 더 이상 못 먹을 것 같아. 한 입을 더 먹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위험하니까 요 생선들은 제가 먼저 보내드리고. 아, 크기 크네. 야, 눈이 이만해. 눈이 작은 생선이 아니야. 엄청 커. 그치? 아, 근데 이게 또 살아가지고 여기서 팔딱팔딱 한번 해줘야 썸네일과 조회수 잘 나올 텐데. 지금은 먼저 가셨으니까. 아, 얘 살아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완전 너무 잘하죠. 연기해야 돼, 연기. 너무 좋아. 저희 또 썸네일 한번 가야 되잖아요. 아, 아, 그렇죠. 역시, 역시, 선생님, 역시. 이쪽으로 오시면은 가야 되 네네네네. 제가 준비한 친구는요, 경어돔. 예. 네. 머가리 쪽을 잘라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이제 피가 좀 나올 수 있어요. 아, 아. 네. 아, 네. 다 같이 두드러졌어요. 다른 데 보고 계세요. 두드러졌어요. 오, 피 떴다, 피 떴다. 여기 지금 공포영화예요. 굉장히 하얀색이니까 피가 엄청 잘 보여요. 얘도 머리살이 맛있어요? 오, 아, 머리 잡아뜯는 거 같아. 지금 제정신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죠. 다가야, 지금 눈을 얘가 가렸어. 와서 봐봐. 여기, 여기, 안에. 다가야, 봐봐. 아니, 너 안에 봐봐. 여기. 자, 스윙수의 손질 교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는 괜찮으세요? 아니, 이미 바보로서. 칼 집어넣는 걸 알려드릴게요, 제가. 칼로 이렇게 싹 네. 떠내는 거를 하실 수 있게. 길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쫙 한번 뼈 타는 걸로. 네. 와, 이거를 할 수가 있구나. 칼을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쫙 내리고 제가 계속 봐드릴게요. 칼을 쭉쭉쭉쭉 한번 쭉쭉 넣어보세요. 오! 맞아 맞아 맞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 잘하고 있어요. 오! 거의 지금 제대로 배우고 있거든요. 네. 집에서 밥 해드신다 그랬죠? 꽃게 손질도 하고. 그럼 잘하는 거야. 꽃게 손질을 하면 일단 음식을 좀 하는 거죠. 집에서 그렇게 손질하시는 분이 없는데. 막 움직이고 난린데 그 꽃게. 손질하다가 크게 다친 적도 있으신가요? 그 껍질 같은 거 벗길 때 촉촉 해가지고 요런 데 칼이 탁 찍혀요. 칼이 탁 찍혀요. 아, 와, 지금 괜히 얘기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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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괜찮아요. 살아있어요. 네, 네. 자, 이제 회 바로 뜰게요. 와. 이거 한번 해줘야 돼요, 여러분. 멋있어, 멋있어. 아, 등살부터? 저희도 많이 못 먹어가지고, 사실. 아~ 저희 좀 이 설계를 하고 먹어야 되거든요. 설계까지 들어가셔야구나. 네. 아, 그럼 제가 오늘 설계사로서 네. 좀 제대로 설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좀 단단한 생선들은 좀 얇게 떠주는 게. 되게 두꺼운데? 어, 진짜 20분 씹어야 돼요, 진짜. 진짜 못 먹어요. 조그맣게? 네. 아, 조그맣게? 한번 해볼게요. 네네. 얇게 썰어주세요. 비치게? 네. 비치게요. 얇게. 오, 얇다, 얇다, 얇다. 어, 좋아요. 자, 칼집도 한번 살짝 내볼게요. 역시, 역시 칼집을. 호로록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호로록이지, 호로록. 호로록, 호로록. 아, 슬기 침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저 침을 거린 것 같아요. 어떡해, 어떡해. 소리 들었어, 지금 소리 들었어요. 지금 바로 그 플리프터 들어오세요. 지금까지 역시나. 이렇게 이렇게 항공샷 편하죠? 저희가 열심히 먹다가 많이 먹었다 싶으면 잘 먹었습니다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벼르고 왔어요. 무조건 오늘 콜을 제가 받으려고. 술 좀 한두 잔 들어가면 바로 콜! 콜! 가족친구야 맥주! 지금! 한 점 잡고 하루 입하고 먹는 이거 그냥 이렇게 세 점씩 먹을 수 있어? 이야! 점을 같이. 이야! 이야! 진짜로? 하나씩 먹는 게. 아니요, 너무 좋아서 그래요, 아, 지금. 네. 가슴에 살짝 해가지고 올리고. 어떡하면 돼, 이거? 직관한다, 내가. 아, 직관. 색깔이 되게 특이해요. 특이하죠, 특이하죠? 네. 고기 씹는 것 같아요. 그 비린 맛이 하나도 없고 입안에서 완전 탱글탱글하고 신선함이 느껴지는 맛이에요. 어, 슬기야, 이제 이거 나 하나 먹어도 되겠네. 네. 와, 이쪽 너무 맛있었어. 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한 개만 나 먹어볼게, 이거. 왜냐면 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다란 요거 먹고 나는 네. 요거 먹어볼게. 난 쌈장이 먹어야 돼. 제 의지로 회를 사먹은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전에 만났던 친구가 회를 너무 좋아해갖고 남자친구였구나. 잘 지내니? 아, 이름 밝히지 마. 왜 그래. 너무 놀랬어. 근데 너무 안 믿으셔가지고. 왜 아삭하다는지 알겠다. 뭔가 씹는 맛이 납니다. 등살인데도 아삭함이 있고요. 너구리에 빠트리면 진짜 맛있어요. 키로 5만 원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또 술 조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옹라산, 옹하! 제가 또 회오리는 잘했습니다. 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원래는 피펠 아니에요. 이제 개인적인 감정이라 아니에요. 이제 개인적인 감정이라. 귀여웠어. 뮤지컬 할 때 이거 배우길 잘했네요. 잠깐만. 너무 흥분했어. 이거 달아주자. 너는 이거 하면 되잖아. 저는 살도 깨끗이네요. 자, 그러면은 제가 요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그냥.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실내는 확 날려요? 자,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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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섯! 와! 오, 상큼한 향이 있고 달콤한 향이 딱 있는데요. 해를 한 입 딱 넣고 삼키기 전에 술과 함께 한잔 하라고 했어요. 이거 뭔가 그랬나요? 그렇지, 같이. 와, 회를 같이. 그럼 이 회의 맛이 훨씬 더. 예. 아, 맛이 맞네. 근데 너무 잘 어울려. 이 기, 약간 기름진 회 부위랑 너무 잘 어울려요. 맞아요. 아직 씻고 계신데요? 고소함의 그 향연이 최상일 때예요, 지금이. 눈 밑에까지 막 이 향이 막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왜 두꺼운 걸 드셔가지고 지금 몇 분이라고? 20초. 이거 갱신한 거예요? 제가 원래 기분이 좋죠, 근데? 아니면 안 되는데. 언니들이랑 비교해서 저는 얼마나 씹고 넘길까 궁금한 거예요. 평소에 안 재보니까, 그치? 네네네. 슬기 씨가 20초. 아까 두 개 같이 먹은 거요? 네. 와, 나 진짜 빨리 먹는구나. 냠냠냠냠만 먹고 있는 거잖아. 저희 먹을 뭐 메뉴가 뭐 어떻게 돼요? 갈릭버터로 하려고. 처음 들어봐요. 손질을 조금 해야 되는데. 준비하는 동안 슬기님 신곡 홍보할까요? 너무 좋아요, 진짜. 하고 싶어! 제목이 28 Reasons. 28가지 무슨 이유일까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묘한 캐릭터를 매력 있게 담은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무 살짝 보여드릴까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슬기 직관 슬기 씨 예, 포인트 한번 예, 볼게요. 이뻐? 그럼 사진 찍어야 되는데. 와, 내려간다. 눈으로 보고. 그 버터 갈릭에 큰덩 빠진 느낌. 내가 새우가 된 느낌. 언니 헤엄치고 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예. 마늘향. 느끼한 그 버터랑 새우 맛을 확 잡아요. 진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럼 한 입 드셔보시겠어요? 아로이. 잘했다. 왜 이렇게 잘하셨어? 초식자, 중식자, 대식자 밥그릇인데 이거 처음 보지? 네. 근데 이게 기본. 이게 기본. 저는 이 정도 먹죠. 이거는 간장종지 같은데. 간장종지라니요. 밥그릇이요. 사이즈 드실 저요? 저 대식으로 가야죠. 대식으로. 네.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거를 판매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셔가지고 바로 오늘 10월 12일부터 판매를 개시합니다. 네. 세 개 이렇게 다 주는 거예요? 사이즈가 비슷하네요. 사이즈가 똑같구나. 너무 귀여워, 귀여워. 할까 봐 친구들 주게.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거는 한정판 티셔츠, 후드티까지 겟하실 수 있어요. 컬러가 다 달라요. 화이트, 그레이. 메시지도 너무 좋고 이쁜 것 같아요. 한입이들 예, 더보기 하느라
거다가 네. 제 손으로 직접 담근 게장. 짜잔. 와 이게 우와. 그냥 간장이 아니에요. 데리야끼를 만들어서 와 되게 맛있다고 했어요. 빨도 조금 양치 좀 해주고 오케이 한 3시간 졸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내가 이런 맛을 냈다고? 와 엄청 커. 찐득해 찐득해. 와, 진짜 회심작. 야 이거 꾸덕한 이 소스가 우와 아유 맛있게. 아 왜 그러세요? 냄새가 장난 아니죠 이거 지금. 뚜껑 열어볼게요. 여기서 조회수가 10만, 20만이 갈려요. 아~ 갑니다. 와~ 우와~ 진짜 진하다. 진짜 진하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 게장을 이게 근데 식감이 달라요. 이거 꾸덕해졌어요, 살이. 살이 진짜 많아. 탱글탱글 다 튀어나온 거 있어. 오~ 자, 계란 노른자. 청양고추까지 한번 가겠습니다. 원래 데리야끼에 마요네즈가. 너무 예쁘고 피디님 괜찮으세요? 눈이 이미 벌써 초점을 잃으셨어요. 또 대식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부으면 되긴 한데 성공적으로 뭐 이렇게 나눈 것도 아니고 은은하게 있으면서 계란이 위에 감싸가지고 진짜 이유식 먹여주는 그런 느낌. 엄청 부드러워요 이게. 집에서 만약에 데리야끼 간장이 없다고 해도 게장에다가 이렇게 소면을 말아보는 조합은 그냥 해보면 어떨까. 평소에 좋아하는 조합이 전혀 아닌데 아 맛있네. 드셔보세요. 깨가 달라. 깨가 달라. 역시. 새로운 맛이야, 새로운 맛. 씹고 씹고 와, 맛 표현해줘요. 어? 다 먹었어? 5초? 안 쉬었어?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3초? 그냥 이렇게 넘어갔어요. 씹고 씹고 맛 표현해줘요. 어? 다 먹었어? 계란이 들어가니까 진짜 이게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면서 진짜 간장의 짠맛이 하나도 없어. 고급 레스토랑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맛?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새우도 너무 맛있었지만 이걸 따라갈 수 없어요. 어렸을 때 간장 계란 밥 있잖아요. 그런 추억이 생각나. 새우가 오늘 나의 최애 먹조합이겠구나 했는데 게장 평소에 안 먹는데 게장의 새로운 해결을 연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분위기 몰아서 막립 하시겠습니까? 콜! 잘 먹었습니다. 아 여기 종류는 아닌데 다 불러야죠. 네. 그럼 막립 하시겠습니까? 방송 시작하고 한 번도 콜을 외친 적이 없었어요. 최애 뭐 이런 게 다 제 중점 목이 아니어서 오늘은 안 되겠구나 했는데 아 그걸 너무 싹 바꿨고 왜 집밥이 맛있다고 하는지 알겠어요. 수빈수님이 계속 고생하시면서 왔다 갔다 요리를 직접 해주시고 정성도 들어간 것 같고 사실 이만큼 먹었으면 이제 다쳤거든요. 어 맞아. 하지만 기적적인 힘으로 한 입 더 먹고 싶어졌어요. 우와 진짜 욕심이 되잖아. 네네네네. 와, 이거 너무 잘 나왔다. 이게 완전 너무 잘 나왔는데? 항상 제작진한테 이거 카메라를 줬었는데 사진을 부탁을 안 해도 되니까 편안해요, 이게. 하나, 둘.
엄청 편해. 초감각으로 후면. 왜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촬영하면 되니까. 네.